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도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도 해라. 그래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나에게 의지해라. 그때 나에게 의지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내가 행함에 있어가지고 장애가 되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갈등들이 진짜로 많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막한 마음 같은 게 있어요. 막힌 것 같은 마음. 여기에서 그 막힌 것 같은 마음이 딱 느껴지면 두 번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게임은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죠? 예, 네, 다른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게임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더 만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고 싶은 일에 막 에너지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막아도 해요. 그게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그거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내가 같이 병행한다고 칩시다.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돈도 벌고 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뭐 돈 버는 게 제일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거기가 내 느낌에 있잖아. 막혀 있어요. 걸리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그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뜻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뜻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면 그래서 더 자면 어떡할 건데요? 하고 싶은 걸 더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각자 다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더 일찍 일어난다면 만약에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그게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